이게 뭐라고 하지? 제 시트 옆에 무슨 버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건 무슨 버튼이에요? 이건 여성분들은 몰라도 되는 버튼이에요. 네? 여성분들은 몰라도 되는 버튼. 그 남자만 알아야 되는 버튼이에요? 네, 버튼이라고. 네. 여기다가 뭐야 이게? 이 정도 왔으면 괜찮으세요? 네, 나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왔으면 괜찮으세요? 항상 옆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을 때 저 일으켜 주세요. 아니에요. 아빠, 저 일으켜 주세요. 가까이. 아니. 저는 굉장히 편하죠. 이렇게 의자만 넘어가는 거.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건 여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앞에. 네. 기존에는 이렇게 선을 꽂아서 있잖아요. 그렇죠. 선이 막 길어가지고 막 지저분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커버가 있어요. 커버가 있어요. 아, 커버가. 그러니까 선 대신에 커버를 교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커버를 떼서 또 커버만 이렇게 꽂아주면은. 이거를 이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우와 여기 불 들어와요. 그럼 이게 다른 핸드폰들도 다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아이폰은 아직 안 되고 안드로이드만. 노래 담요를 드리고 싶은데 담요가 없나? 뭔가 자꾸 스마일을 보여주려고 해. 편하게 하세요, 오빠. 편하게 하세요, 오빠. 그냥 자연스럽게. 기어 노브라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아, 뭐야! 아, 뭐야! 숫자가. 첨단 옵션 사항 등이 적용되지 않은 1.7 디젤 모델. 그래서 2.0 가솔린으로 테스트해 보기로 했습니다. 졸음 방지를 위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는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충돌을 예방하는 후측방 경보 시스템까지. 과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까요? 울린다. 우와. 아, 이게 바로 차량 차선 이탈하면은 경고 울리는 게 이거. 후측방, 후측방. 오른쪽에 차가 있거든요. 아. 너무 붙어 있다고. 사이드 미러에도 불빛이 들어와요. 네, 네. 방금 주황색으로 깜빡깜빡했거든요.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어드밴스드 크루즈 컨트롤 기능 테스트. 자, 우리가 박으면 촬영차를 받는 거예요, 이제. 네. 한번 삼키고. 자, 이제 볼게요. 네. 긴장되는 상황. 과연 그 결과는? 승났다. 우와. 우와. 맞지? 네. 거리를 유지해요. 와, 안전거리. 이제 가까운 거. 이 차는 확실히 컨트롤이 완벽하게 작동됐나부터는 차에 대한 신뢰가 생겨서 운전하는 게 이렇게 두렵거나 이러질 않네요. 단 여러분 그래도 습관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도 해야 되고 훈련해 보셔야지. 이거 TV 봤더니 앞차 절대로 안 박는데 그래서 이거 크루즈 컨트롤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거 믿고 있다가 정말 큰일 났어요.